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뭐였었죠? 그렇죠. 주어가 왜 동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야, 메이슨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대. 야, 굳이 메이슨이 성형수술을 하겠어? 메이슨 잘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농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죠? 그렇죠. 왜 주어가 동사를 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어떠한 사람의 말을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렇죠. 주어가 동사를 하지 않아, 혹은 동사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좀 강조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내가 왜 굳이 하겠니? 무엇을 너에게 거짓말을? 이라고 해서, 야, 내가 왜 너한테 굳이 거짓말 하겠어? 라는 얘기는, 그쵸, 야, 내가 거짓말 너한테 안 해, 혹은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 하겠니? 안, 뭐, 혹은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이 왜 굳이 하겠니? 무엇을 긴장을? 이라고 해서, 야, 왜 굳이 그들이 긴장하겠니? 그들은 프로인데 당연히 긴장을 하지 않지, 혹은 그들은 긴장을 할 필요가 없지,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이러한 얘기도 우리가 why would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똑같은 어순이에요. 하지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why would 주어 동사인데요. 자, 지난 시간엔 어떤 의미였죠? 그쵸. 왜 주어가 동사를 해야 하나요? 라는 그 should의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하면, 오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왜 주어가 동사를 굳이 하겠소? 라는 그러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어순이지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요, 이렇게 주어가 동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why would 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굳이 하겠니? 라는 얘기.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Why did you lie to me?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왜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러한 표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굳이 주어가 동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why would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주어는 나예요. 그러니까 why would I 하고 나서 동사는 뭐죠? 거짓말이니까 lie to you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내가 왜 굳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야,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지. 혹은 그래서 I don't have to lie to you. 난 너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즉슨, 그렇죠, I don't lie to you. 라는 얘기로, 야, 내가 거짓말 너한테 안 하지. 라는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굳이 하겠니?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박을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why would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느낌이 살짝 오셨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장으로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왜 굳이 하겠니? 긴장을 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프로 댄서들이 있는데, 야, 그들이 되게 긴장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쟤네들 프로인데 굳이 긴장을 하겠니?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번엔 그들이니까 why would they 하고 나서는 동사가 긴장을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be nervous가 돼야 됩니다. 어, 쌤, 원래 they니까 여기가 are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Why would 하고 나서 주어 동사인데, 그쵸? 이 동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아니고, 그쵸? 비동사로 얘기를 해서 Why would they be nervous?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 부분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었을 때, 야, 굳이 주어가 그렇게 동사하겠어? 라는 그러한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이렇게 why, would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why would they be nervous라는 거는, 그쵸? they aren't nervous, 그래서 they aren't nervous, 그래서 그들은 긴장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은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umiliated me in front of my friends 라고 해서, 야, 그가 나를 완전히 망신줬어, 친구들 앞에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B가 이제 핵심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가 너를 그렇게 망신을 주겠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No way 하고 나선 Why would he humiliating you? 라고 하면, 야, 굳이 그가 너한테 그렇게 하겠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려면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쵸?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Why would 하고 나서는 he do that 해서 do that으로 간단하게 땅 하고 정리를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why would 주어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은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야, 주어가 굳이 동사를 하겠어? 이런 얘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크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크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배웠었네요. 야, 내가 왜 굳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Why would I lie to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Why would I? 요거를 Why would I? Why would I?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y would I lie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Why would I lie to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장 어떤 거 배웠었나요? 그쵸? 왜 굳이 그들이 긴장을 하겠어?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Why would they be nervo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Why would they be nervous? 한 번만 더. 시작! Why would they be nervo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 문장은 어떤 거 배웠었나요? 그쵸? 그가 왜 굳이 그러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y would he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y would he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y would he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 굳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